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 2 오디션 아직 어? 7월에 촬영 들어갔네. 근데 오디션을 왜 지금 보지? 촬영 마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아, 7월 초에 올해 7월 초에 찍는 거야?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모집 인원 100명. 남자 여자. 인물 조감도. 야.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에. 지원해보라고? 무슨 쇼미야? 쇼미냐? 이게? 실제 야인시대 그 김두한 실제 싸움 실력 당시 56년 7월 27일 지방선거 입 후보 방해에 항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데 총 62명이었는데 무장경찰이 진압하러 오자 김두한 혼자서 무술경관 기마경관 합쳐서 14명을 때려눕혔다고. 근데 과거에 시라손이라든지 이런 그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실제로 보진 못했으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그 전설 같은 분들 지금 시대에 계시면은 과연 너무 위험한 발상일라나? 나는 개인적으로 다 거품 같아. 어, 축구처럼 격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 비해서 점점 싸운 게 윤태훈이랑 같은 맥락 아닐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움에 대한 기술과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어, 지금 시대면 대이적건 한방컷. 아니 이런 무기 같은 거 빼고 그냥 순수 물리적인 어떤 싸움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난 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있으면 나는 절대 길을 못 펼 거라고 봐. 솔직하게 말해서 MMA를 정식으로 수련하고 이런 사람들 선수한테 쪽도 못 쓰고 그냥 나자빠지지 않을까? 길거리 싸움이랑 뭐 이제 진짜 격투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붙는다고 치면은 뭐 김두한 vs 지금 코피야. MMA 지금 시대면 BJ 김도깡 하고 있지 않을까? 그치. 왜 그런 가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해 아니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시대에 왜 저런 분들 안 나와? 맞잖아. 그래가지고 저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싸움 잘하는 그 시대 그 지역의 통 같은 사람들을 막 지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걸치고 막 그랬 테스트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하지만 다 저승문호 앞에서 주먹 한 방 컷이었잖아 전부 다. 솔직히 팩트잖아. 코트야. 어. 지금은 그런 분들 다 학교가 있음. 요즘도 있다. 네가 모르는 것 뿐임. 그래?
근데 외국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 브루스 리가 과연 지금 있다면, 지금 살아 있다면 MMA 이런 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서도 유명하잖아. 그 진샤오동인가 하는 사람, 그 저 MMA 격투기 하는 훈련하는 선수가 있는데, 중국의 무술에 대한 허와 실을 가리려고 그 누구나 막 그 신청 받는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막 이름에서 이름 막 그 거쳐 막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뭐 태극권으로 유명하거나 이런 고수들 붙어가고 그냥 다 한방권 내버렸잖아. 그런 맥락으로 이소룡 브루스리가 지금 MMA 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 코영이 틱톡 채널 찐임? 에? 아닌데? 나 틱톡 안 해. 그 놀리면 메시도 언젠가는 퇴물이야 형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 병신 같은 소리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거랑 그거랑 같다고 보니 넌 지금? 비유를 하려면은 비공식적인 동네 축구에서 메시 이상의 어떤 그런 폼을 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일반인 중에 그런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지. 뭔 지금의 메시도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뭐 메시도 퇴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축구의 신, 펠레, 마라도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기록이 있잖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어넘었기 때문에 메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을 뛰어넘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받는 거잖아. 그들은 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벽이야, 벽. 근데 그걸 뛰어넘었잖아. 지금 뛰고 있는 그 선수가. 그래서 메시가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거고, 메시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벽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메시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말도 안 되는 벽이 될걸? 지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중에 더 크게 평가받을 거야.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메시가 뛰었던 모든 경기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는 올려치기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더. 솔직히 이제 뭐 펠레나 이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있어요. 그냥 그 당시 이제 영상 기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로만 접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아갖고 펠레가 뛰는 그 영상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기록 가지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메시는 데이터 영상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대박인 거지. 확실한 어떤 그 수치가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는 스타일. 아, 뭐 이 저기 피어싱 말하는 건가? 근데 이걸 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 솔직히 뭐 정말 피어싱에 대해서 막 과하게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피와 널이야. 피어싱의 완성도 얼굴이야.
킬링벌스 역대급 고트 모음 아이유 5,510만 건 대박이다. 근데 이 1억 조회수가 나오기 힘들구나. 이 킬링 보이스라는 것 자체가 이 조회수가 뭐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요즘 억대 조회수가 너무 많고 막 걸그룹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거지. 우리나라 내수용만으로 5,500만 건의 조회수가 나온 거니까. 그치? 어. 아이유가 제일 높네요. 성시경 4,366만. 2등이 성시경. 3등 나왔다. 창모. 나도 이거는 봤어. 난 위에 거 두 개는 안 봤는데 창모 거는 봤어. 4,263. 네, 그 저 국힙 시장에서 보면 창모는 굉장히 허슬도 잘하고 좀 레전드 아닌가요? 레전드 래퍼 아닌가? 그죠? 내는 곡들마다 뭐 되게 코트야. 오늘은 수건 줬냐? 내일은 줘라. 그치. 과연 창모는 그러면 어나더 레벨인가? 그럼 과연 창모는 그 누구냐? 임성빈을 뛰어넘었는가? 뛰어넘었나요? 창모는 빈지노를 뛰어넘었나요? 빈지노는 넘사야? 빈지노는 힙합계에서 신이야? 빈지노는 고트 그 자체야? 빈지노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봐야지. 그쵸?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힙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 엄격한 그 리스너들 층에서도 인정받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대중적으로 힙합을 대중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쇼미빨 이런 거 없이 어그로 없이 정말 코피야. 순수 음악으로 성공해낸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순수 혈통?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 힙합 쪽에서는 정말 레전드라고 하더라고. 예. 그럼 뭐 이센스도 있고. 아무튼 이제 다음은 이제 마마무네요. 마마무가 4,223만. 야, 마마무가 엄청 대단하구나. 왜 나는 왜 마마무의 그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소비해 본 적이 없었을까? 나 마마무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 그 하나밖에 없어. 너와 나는 나나나 I feel good 나나나나나나나. 내 기억의 마마무는 그것과 그리고 무슨 시상식에서 정우성 선배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대를 그렇게 좀 배우분들한테 끼부리는 그런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예. 그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면은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어, 그래요. 마마무. 그리고 하나 더. 조용남 드립. 불후의 명곡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마마무가 그게 무슨 뜻이죠? 조용남 아저씨가. 아, 저희는 이제 마마무라는 거 이제 그 애기가 그 소리를 낼 때 마마무 내는 소리. 엄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마무. 없을 무 해가지고 엄마가 없다 그런 미친 소리를 했었죠. 조용남 아저씨. 예. 저희는 할아버지지 이제. 어, 아저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저스티스네요.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고트인가?
Justice vs. 창모. 누가 더 고튼가요? 창모승? 요즘에 행보로 보면은 창모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저스티스는 너무 좀 짜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언젠간 저스티스도 업보를 돌려받지 않을까? 지금 이미 돌려받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해. 같은 업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노선 변경했다고 이제 노바 뱀새끼 하면서 그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버리고 요즘 뭐 TV 나와서 하는 짓, 그리고 요즘 뭐 인스타로 하는 짓. 그러니까 래퍼들은 서로들을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 그 왜 뭐 무슨 개 같은 문화야? 옛날이야 그럴 수 있었다고 쳐. 힙합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짜친다고 생각하고 디스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치는데, 나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들을 막 이렇게 감시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막 옥죄는지 모르겠어. 씬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인가? 코트야. 모르겠어.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그냥 나 요즘 래퍼들 보면은 행보들이 좀 그래. 진짜 그 이찬혁이 몇 승을 하는지 모르겠어. 힙합은 안 멋지다 그랬잖아. 참 그 요즘 푸시 새끼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올드 펌킨 푸시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푸시 같은 새끼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는 1,000,000원, 남자는 2만원. 내가 올드펑킨 부시라고? 나는 진짜 올드펑킨 부시가 아니지. 내가 BJ로서 따지면 어떻게 내가 푸시야. 난 진짜 그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적이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인방계의 선지자 아닌가요, 여자는? 그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는 1,000,000원, 남자는 2만원이 뭐야? 넘어가요. 혐한 팬을 대하는 AV 배우. 한국 여러분들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미켄 TV 채널 등록은 끝났나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등장했어요. 시미켄 TV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팬이,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정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적에서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산란 장소를 모두 선택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어떤 그 특성, 내가 고를 수 없는 것들 있잖아. 부모를 고를 수 없고 국가를 고를 수 없고 뭐 성별을 고를 수 없는 것들, 애초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된다. 나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대만인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사람이나 물건을 까다롭게 해야 될 권리도 있다. 그것은 물론이지만 발언하는 장소는 공짜가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한국인의 눈을 누릅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보면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 한국인들이 보는 그런 장소에서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 네 팬 안 할게. 뭐 이런 얘기야. 생긴 것도 조꺼이 생겼네. 비용신 박치공룡 닮은 새끼가. 이런 새끼가 면상 올려놓고 뭐 네 한국 좋아? 그럼 꺼져. 이 지랄하면은 욕 나오겠다 나 같아도. 말 잘했네.
뭐 누구 어떤 배우인지는 잘 모르겠네. 바로 팬해줄게. 오늘자 백종원 예산시장 부동산 상태. 주변에 이제 제가 전에도 백종원 예산시장 갔다 와서 했던 얘긴데 주변에 숙박업소가 아주 후줄근하고 낡은 여관 같은 곳 말고는 없었어요. 그나마 가려고 하면 한 적어도 16km, 20km는 차 타고 더 가야 되는 거라서 예산시장에 가서 정말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주변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5만원, 온돌방은 45,000원. 예산시장 근처 주변 시설, 숙박, 음식점 등 한탕하려고 벌써부터 가격을 다 후려쳐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지고 있습니다. 숙박비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숙박비에 맞는 서비스와 룸 컨디션이 제공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봐도 예산시장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들은요 되게 나프탈렌 냄새 좆될 것 같고 아주 그 좀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갔을 때 술 그냥 안 먹고 바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먹을 것만 먹고. 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숙박업소 주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찾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나이들이 젊어졌다. 백종원 특수에 힘입어서 매출은 줄었고 시세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진석자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백종원님 덕분에 아주 예산시장이 활성화돼갔고요. 상가랑 부동산 매매 문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급기야 충남 예산군과 백종원씨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결국 열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관광객 발길이 끊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제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사장님들, 이거 뭐 내가 뭐 내 이름 팔아갖고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자꾸 뭐 가격 올리고 가격 담합하고 막 이렇게 막 이득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 에? 부동산 이거 뭐 저 그만 뭐 내놓고 장사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음식 조리법을 시장 밖에 식당에까지 공유하면서 시장 살리기에 동참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가격은 떡상할 조짐이 보이면서 백종원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며 시장 밖에 있는 식당들도 앞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딱 여기 그 중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득을 못 본다. 외곽에 있는 분들이. 왜냐면은 이분들은 사실 예산시장을 백종원님이 솔루션한 그 영역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외곽에 있는 분들은 솔루션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백종원님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 쪽은 바로 이제 요쪽 라인들. 요쪽 라인들 이제 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예수네요, 예수 그냥. 굽어 살피시네. 진짜. 그죠? 킹종원이네. 그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거지. 저분들에 대한 어떤 외곽 상인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그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다. 저렇게까지 외곽 상인들에게 신경 써주는 백종원이 참 대단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래서 씨발 검은 머리 짐승들은 거두어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어? 도와주니까는 이제 그 초과상관 다 내놓으라는 격에, 어? 이거 아니야. 어? 장사 안 되고 하는데 저쪽은 장사 잘 되고 우리 쪽 장사 안 되니까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부동산 떡상 조짐 보이니까 이때, 어? 올타쿠나고 갖다 팔려고 그러고 참, 야, 인간들 참 못됐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를 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생각대로 쉽지 않지. 다들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시는 족간을 얕보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백피디, 백파더. 저러다가 다 개같이 멸망함. 무슨 총동네에 숙박이 4만원이야. 난 또 10만원대로 올린 줄 알았네. 예산 옆 동네인데 여기도 4만원이야. 2만원짜리 방이 존재하냐? 대실도 아니고. 알못이네. 근데 예산시장 부근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4만원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룸 컨디션이 아니라니까. 무슨 장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이야. 내가 그때 막걸리 존나 먹고 싶어가지고 술 먹고 그냥 거기다 바이크 대놓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서 숙소에 잘라 그랬어. 땡땡 장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데서 무슨 4만원을 받아. 그건 아니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은 모르겠어. 근데 뭐 부부끼리 술 먹으려고 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자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저 퀄리티의 숙소를 들어가서 자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아무튼 뭐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상인분들도 살리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론이 또 그 도마에 올랐어요. 예, 김새론 보겠습니다. 메가커피에서 이제 그 일하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뭐 소녀 가장이다. 생활고를 토로한 김새론 10대 로펌 전관 변호사 선임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모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한 지 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돼서 소녀 가장인데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제 기사가 나고 그랬다는 거죠.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웃긴 거는 10대 로펌 전관 변호사는 선임했다라는 사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욕을 먹고 거기서 이제 그 김새론 측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수입료도 약해요. 이래서 원빈이 살렸으면 안 되는데. 김새론의 음주운전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금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어려요. 굉장히 어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역배우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주목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그 성장 배경 그 점점 이제 커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흐뭇해하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 아저씨에 나왔던 그 꼬맹이가 저렇게 컸다고? 새로나 응원한다. 정변했네 하면서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그 호감만큼의 어떤 배신감이 컸던 거죠. 어린데 뭐 레인지로버인가 비싼 차 외제차 타고 변압기 때려받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게 아니었나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말 비호감 말고 남는 게 없는 정도로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쓴 게 김새로운 측에서 의도한 것이건 의도한 것이 아니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도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맞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지만 나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수임료도 보통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새론의 활동과 연예인의 수입에 대하여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연예인 수입 상위자 과연 1년에 얼마나 벌까 해가지고 2016년도의 수입 신고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배우 상위권은 20억, 하위권은 4,200만원, 하위 90%는 연평균 620만원. 모델, 가수는 어마어마하게 벌죠. 뭐 이런 얘기예요. 소득을 신고한 연예인 기준으로서 완전 무명이라 신고할 소득조차도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 편차가 크다는 거야. 어떤 분야건 그런 것 같아. 연예계 쪽은 그죠? 무명 가수의 서름, 유명 가수의 화려함, 그 간극은 굉장히 좀 크죠. 예. 가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배우는 인원수가 많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요약, 김새론 정도면 누적 수십억은 벌었을 것으로 추정됨. 생활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라는 건데 솔직히 이것도 물타기 같아. 나 김새론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시켰는데 이거 그냥 물타기지. 김새론이 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됩니까 이게 과연? 난 그거 아니라고 봐. 아무튼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헛분석인 것 같고. 근데 7시간 김새론 인스타 스토리 업데이트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메가커피에서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김새론 메가커피. 예, 본인 스스로 이제 올린 거예요. 뭐 의도가 어떤 건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저 요즘 메가커피에서 일해요 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올린 것일 뿐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기사로 접한 김새론의 생활고에 관련된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메가커피에서 김새론이 알바를 뛰고 있다, 생활고에 정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맞다 라는 식의 어떤 언플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더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알바할 수도 있는 거고 서민이나 뭐 알바 안 해본 젊은이들은 찾기 힘들 정도로 메가커피에서 일하면은 일하는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한 적이야?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아가지고 결국은 지팔직권이라 그래서 자기 팔자 꼬아놓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때려먹고 변압기 때려먹고 그 음주운전한 지 잘못이지 뭐 이렇게 이런 뭐 갖다가 뭐 감성팔이 하는 건가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이제 그런 시선들이 좀 생기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일파만파 퍼집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죠. 지금 봐도 예, 댓글이 4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일반인처럼 일해보니 어떠냐, 가소롬노 로펌 쓰면서 아니 리얼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해야 될 생활고라고? 말이 됨? 그냥 보여주기식 쇼하는 거 아닐까? 지인 찬스로 일일 알바일 수도 있고 막잘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업로드 자체를 자제하는 게 맞긴 해요. 그죠?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이제 그런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텐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래요. 근데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로펌을 써가지고
좀 괜찮은 변호사 회사의 로펌을 썼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여기다 이제 갑자기 메가커피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진 너무 의도가 보인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어떻게든지 민심 잡으려고 하네 하는 척이나 아니든 이렇게 해가지고 김세론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라고 본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렇게 감성 자극하는 것도 이득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메가커피 측에서는 아 그거 내가 뭐 얘기할 거야 예. 민심을 잡으려면 공사판 가서 시멘트 세로나 결혼해라 서민 체험 뭐 이런 건가? 실력파 연기자구만 사진을 왜 찍어? 나 힘들다 어필하는 건가? 차라리 봉사활동을 해라 미운털 박히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야 진짜로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일단은 자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했는데 훈방 처리됐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예 무면허로 운전했다라는 그 어떤 자료가 없어갖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면허를 따는 거였어 그래서 면허 시험장을 갔지 근데 시발놈이 날 사진을 찍네 어떤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곳도 운전면허 학원에 운전면허 시험 보고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샷 올라가고 그게 이제 막 여기저기 소비되고 했는데 그 뒷모습이 웃겼나봐 사람들이 그리고 존나 빠개더라고 개웃기다고 하면서 왜 그걸 보고 웃지? 나는 정말 코트야 아 형이 올린 게 아니었어 형이 올린 줄 기억해 야 내가 왜 올려 내가 면허 따고 있다고 내가 왜 올리냐 나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포커스가 집중돼가지고 집중포화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 올리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세모치리 같은 행동이야 뭔 말인지 알지? 보기 싫은데 계속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들이 이제 그 분노가 식고 뭔가 좀 그들이 이제 그런 나를 그런 식으로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근데 그때 나는 이제 난 내가 사진 찍힐 줄 몰랐던 거야 그랬어요. 아무튼. 네. 근데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바를 인증했는데 역풍 맞아요. 예, 역풍 맞습니다. 뭐냐? 바로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묶고 예, 보이죠? 베이킹 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킹을 했다. 김세로는 열린 공판에서 공식적인 이제 그런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변호에 대한 이야기죠. 소녀가장으로 가장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며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다. 그녀는 영앤리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고가의 집과 외제차를 자랑하며 그뿐만 아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도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곳의 대표 변호사이자 부장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알려졌다. 대형 로펌 두 곳의 법무법인에서 각각 2명과 4명씩 총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고 주장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메가커피에서 알바하는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위생 논란이 일게 되고 예. 그리고 이것이 생활고로 힘든 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가커피 측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지랄지랄 했겠죠. 예.
아니 뭐 하는 거야 메가커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어 사회적으로 무리 있는 이 연예인이 지금 메가커피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자르세요. 안 먹을 거야. 했겠지. 메가커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세론 양은 우리 매장에서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김세론과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B 매장에 실제 메가커피 내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의 친구는 김세론이었다. 그곳에서도 김세론은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다고 해당 점주가 전해왔는데 김세론의 친구로 알려진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9월 그만둔 관계로 정확하게 이 사진 어떻게 무슨 경위로 찍히게 됐는지도 미스터리다.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서도 문의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드렸다. 어두운 주방 사진도 우리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도 없다. 나였으면 몇 년 대가리 받고 봉사활동만 존나겠겠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감성팔이를 하고 있노? 뭘 노렸을까? 의도가 궁금하다. 이제는 뭔가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김세론이 쓴 조명의 가격, 요거 보이죠? 요거, 예, 요거의 가격이 자그마치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돼버렸네. 전에는 이제 믿기만 했다면은 그래요 뭐 이랬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 거친 오늘자 한 서울 하늘 근황. 이게 하늘이지. 이게 진짜 하늘이지. 아, 맑은 하늘 보는 게 딱 비 내린 다음 날이라니. 그때밖에 볼 수 없다니. 정말 아쉽다니. 뚱카롱에 이은 디저트 뇌절 약과. 요즘 MZ세대들이 약과에 환장한다면서요? 뭡니까 이거? 지랄을 하는군요. 지랄을. 근데 맛있을 수도?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인증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이번에 와 그거 알아 여러분들? 보배드림 올라온 거? 존나 역겹더라 이거.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것 같아. 보배드림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많은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저는 보배드림이라는 그 커뮤니티는
능력 있고 차에 관심 많고 약간 대한민국의 은근히 상위층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가 바로 보배드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보배드림에서 한번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 하나를 물고 보배드림에서 물어버리면 큰 어떤 저기가 따른다. 그 정도로 능력자들이 좀 많다.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뻑가는 못 잡았지만 이 아저씨들이. 아무튼 볼게요. 짜장면 한 그릇에 55,000원.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고인물 회원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 밥 굶는 아이들이 적다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언론 기사에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테죠. 저희 동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참 고마운 일을 하세요. 이 중국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다녀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내고 온 사진입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들러볼까 합니다. 선한 가게, 중화요리, 땡땡,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 컬러풀한 드림카드 소지한 컬러풀 드림카드 소지한 아이들에게 식사값을 받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밥 한번 편하게 먹자. 얘들아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밥 한 끼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먹어.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해가지고 이런 그 중화요리 선한 가게. 근데 이제 인증샷이 55,000원으로 이렇게 짜장면 다 먹고 비운 그릇에 이 돈으로 사진이 올라와요. 어떤 보배 회원이 조은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아는 지인이 거기를 다녀와서 짜장면 값으로 55,000원 냈다는 글을 봄. 당연히 보배에서 이슈가 됐다. 기자가 중국집 인터뷰를 하러 찾아갔어요. 사장이랑 인터뷰했는데 55,000원에 대한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저 사장님, 얼마 전에 그 짜장면 한 그릇 값에 대해서 선한 가게라고 사장님 가게에서 55,000원 계산하고 가신 분이 계신가요? 에? 뭔 소리요? 아이고 식탁에다 돈 올려놓고 어떤 그 뭐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뭐 사진 찍는 건 봤는데 왜 그러나 싶었죠? 응. 근데 그 아저씨 5,000원만 내고 왔는데요? 아니 맞아요? 추가로 기자가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봤지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진 CCTV 사진이고요. 아니 난 뭐하나 보다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돈을 펼쳐놓고 사진 찍길래 그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우리 이분이 나중에 식사하고 가시면서 짜장면값 5,000원 내고 가시던디요. 진짜 이렇게 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배 형들이 신상 잘 따는데 병신들임. 그래 본 주제에 맞게 차 관련된 걸 제외하면 다 걸으면 된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추했다. 이거 찍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도 너무 추하고 자기 아는 분이라고 한 것도 존나 추하고 왜 그러고 사세요? 왜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억울하다는 교통 사고 블랙박스 영상. 차주분이 억울하다는 거야? 어우. 블박차가 시속 160, 170 이상으로 트럭 사이를 미친 듯이 칼치게 한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앞에서 급제동을 한다. 여기서 급제동을 해요. 블박 차주는 중앙 분리대에 박을 것 같아서 멈춘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쏘면서 칼치기를 야무지게 하는데 그 와중에 중앙 분리대를 자기가 박을 것 같아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섰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미친놈 아닌가요? 예. 네. 근데 그거 알아요? 트럭도 뒤에서 받은 트럭도 문제가 있기는 해. 일단 누구의 가시를 더 따지는 게 맞을까요? 트럭도 지정차로 위반을 했어요. 원래 3차선이다 그러면은 2차선, 3차선만 쓸 수 있고요. 1차선은 못 써요. 예. 1차선 쓸 수가 없어요.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추월할 때 말고는 쓰면 안 돼요. 추월할 때 말고는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가속으로 보여요. 예. 일단은 급정 1차선에서 급정거한 이 차주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이후의 내용이 있네요. 블박 차주. 아이, 저는 그냥 중앙분리대 받을까봐 그런 거라고요. 보복운전 의도 없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영상만 봐도 보복운전인데 왜 멈추셨어요? 아이, 그야 중앙분리대 받을까봐 그랬다니까요. 보험사에서. 아이, 그 뭔 개소리예요. 보복운전 하셨잖아. 댓글에서. 아이, 이거 누가 봐도 보복운전인데요? 보복운전이죠. 예. 보복운전이 맞죠.